최현준의 성공. 자, 오. 자, 2세트에는 멋지게 득점이 성공이 됐었는데. 네. 자, 그만큼 경기 감각이나 자신감이 좀 떨어졌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초급 포메이션에서의 조금 다른 결과. 네. 감각적인 부분의 샷이거든요. 이제 감각이 좀 떨어져 있는 거는 자신감이 결과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3세트 역전승을 허용한 게 조금 뼈아팠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구두롱이 먼저 득점을 성공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선수들이 초구를 실패하고 나면 상대 선수에게 오히려 더 좋은 공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지금도 조금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 1점 이후에 다음 공이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자, 브릿지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만. 자, 걸어서 짧게 보는 공인데 좀 길게 들어오죠. 네. 자, 1득점엔 성공을 시켜줬습니다만 다음 공이 꽤 어려웠던 구드롱. 네, 연속 득점에는 실패하면서 다시 최현준에게 공격 기회가 넘어갑니다. 자, 멀어요. 일목적고 거리가 멀어서 최현준 선수도 꽤 어려운 공이에요. 네. 자, 강하게 역회전을 주고 밀어치는 공인데요. 역회전 아, 들어갑니다. 멋있습니다. 네. 자, 자칫 저런 공은 넘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공인데 네. 넘치는 부분을 안 넘치게 조절하는 게 그게 실력이거든요. 지금 완벽하게 조절이 됐죠? 네. 야, 정말 멋진 샷이었어요. 자, 이런 공 하나하나 또 성공시키면 자신감 금방금방 되찾을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자, 앞돌리기 얇은 두께로 갔습니다. 얇은 두께로 올라오면서 득점 연속 2점. 자, 좋은 찬스가 계속 이어지죠. 뒤로 돌려치기 어렵지 않은 공인데요. 네, 두껍게 밀면서 좋아요. 오, 짧아지네요. 아, 밀림이 조금 부족했어요. 네. 자, 어렵지 않은 공인데 저런 공 실수하면 따라붙기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득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구두롱 선수 오랜 시간 생각하지 않고 샷을 보냈습니다. 빨간 공까지 정확하게 도착합니다. 2대 2. 그러면서 또 다음 공은 어떻게 볼까요? 네, 비껴치기로. 자, 안쪽에 좁은 공간으로 집어넣죠. 네. 아, 정확합니다. 네. 연속 2점 쿠드롱. 현재 세트 스코어는 2대1로 쿠드롱 선수가 앞서고 있는 상황. 자, 쿠드롱 선수는 뭐 3쿠션 뿐만 아니라 1쿠션도 세계 챔피언이었고요. 또 보크라인 프리게임 여러 경기에 네. 기록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공 뭐 비껴치기 직접 보는 공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보크라인이나 왕쿠션에서 많이 또 이렇게 훈련이 됐던 공이었죠. 자, 대회전도 회전력을 좀 빼면서 네. 자, 멋지게 성공시킵니다. 자, 그림으로는 지금 공이 다니니까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네. 막상 저 공을 저렇게 구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공이거든요. 어제 레펜스 경기를 보내드릴 때도 말씀하셨는데 역시 이렇게 좀 남다른 경험이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깊이 있는 해답을 제시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걸어치면서 자연스럽게 4쿠션까지 연속 5점. 자, 득점을 할 때 보면 거의 물 흐르듯한
군더더기 없는 그런 득점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 게 코드롱 선수의 아주 네.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뒤로 돌려치기 직접 보면서 득점. 그 사이 빠르게 또 하나의 공을 득점 네. 성공시켰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숙제가 왔네요. 이제 좀 고비인데 쉽지 않은 공이 나왔습니다. 자, 앞돌리기 짧게인가요? 앞돌리기 짧게 네. 안 맞으면 수비예요. 네. 네. 자, 득점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좀 이번에 수비를 펼쳐줬던 쿠드롱 선수입니다. 최현준 자연스럽게 공격을 이어가면서 빠지면 수비가 되는 모습으로 가는 거는 상당히 자연스러운데 네. 사실 공격을 해도 득점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걸 수비하는 좀 억지스러운 그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상대의 신경을 좀 긁는 그런 행동을 하는 선수도 있는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수준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뱅크 너무 끌렸어요. 끌리지 않고 비껴치기 형태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스트로크에서 조금 부드럽질 못했네요. 자, 쿠드롱 선수가 내줬던 숙제를 풀지 못하면서 다시 쿠드롱 선수가 공격 기회를 넘겨받았습니다. 자, 노란 공을 향해서 출발을 시키는데요. 자, 뒤쪽으로 맞으면 비껴치기, 앞쪽으로 맞으면 걸어치기 형태로 들어갑니다. 걸어치기 형태로 여기서 두껍네요. 네. 자, 그러면서 또 수비가 됐죠? 아, 최현준 선수 또 숙제가 왔어요. 네. 자, 이번에도 고민의 시간이 조금 깊어지던데요. 자, 리버스 공격으로 빨간 공 왼쪽을 자 맞추죠. 그 대신 회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장 단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아, 좀 끌리면서 오, 들어가네요. 리버스 공격으로 직접 집어넣었군요. 자, 붙어있는 공 멋지게 들어갑니다. 최현준 선수는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아주 정확한 각도였어요. 네. 7-3 따라가고 있는 최현준. 자, 비껴치기로 아래쪽까지 네 들어갑니다. 자, 다음 공 포지션까지도 만들어냈고요. 자, 옆돌리기도 좋고 하얀 공 비껴치기로 뒤로 돌려치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엔 쿠드롱이 내준 숙제를 풀고 나서 오히려 자신에게 좋은 포메이션을 연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최현준. 자, 빨간 공 먼저 가죠. 자, 두껍게 이게 행운의 득점이 네. 연결됩니다. 지금 고개를 숙이면서 네. 네. 길게 본 공이 키스가 나면서 짧게 직접 들어갔어요. 네. 자, 미안하다는 의사까지 좀 표해봤던 네. 최현준 선수입니다. 자, 지금은 차라리 그냥 얇은 두께로 직접 쿠션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자, 아래쪽 공간으로 쿠션 연속 4점 7-6. 이번엔 최현준 선수가 멋진 추격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끌어서 뒤로 돌려치기죠. 장 쿠션부터 맞춰야 됩니다. 여기서는 회전력이 좀 많이 들어가죠. 키스가 나면서 또 들어가네요. 다시 한번 또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당구에서는 운에 따른 득점이 나와줬을 때 상대 선수에게 오히려 미안하다고 좀 예의를 표하는 게 참 네. 매력인 스포츠입니다. 저렇게 이제 예의 갖춰서 인사를 하는 당구 선수는 우리나라 선수들만 그래요. 아, 정말요? 네, 유럽 선수들이나 이제 미국 쪽에 있는 외국 선수들은 거의 이제 손을 들어서 그렇게 표시를 하고 한국 선수들은 약간의 고개를 숙여서 네. 이제 선후배 사이에서 할 때도 이제 선배가 후배한테는 이렇게 손을 들고 후배는 선배님한테 고개를 숙이고 하는 또 그런 게 있군요. 네. 자, 말씀드리는 사이 역전승 성공했던 최현준 선수입니다. 8대 7의 스코어. 네. 행운의 득점 포함해서 지금 6점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짧게 좋아요. 빨간 공까지 이어집니다. 연속 7점 최현준 9대 7. 오늘 경기 최현준 선수의 하이런은 6점이었는데 지금 또 다른 하이런을 경신하면서 이제 달아나고 있는 최현준 선수입니다. 자, 완뱅크 걸어치기가 보이죠? 하얀 공을 걸어서 짧게 보는 공, 좀 강한 스트로크가 필요합니다. 얇아요, 얇아요. 네. 네. 하지만 4이닝에는 상당한 또 행운이 따라주는 모습도 있었던 최현준 네. 선수. 무려 7득점이나 성공시키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고 돌아섰습니다. 자, 다시 한번 왼손 공격이죠. 왼손 스트로크. 자. 네.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일목적골을 좀 두껍게 맞췄기 때문에 내공의 힘이 좀 많이 뺏겼어요. 그래서 좀 모자랄 수도 있었는데요.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자, 완뱅크 넣어치는 공. 자, 가까스로 나오긴 하네요. 키스가 나네요. 천하의 구드렁도 키스를 피해가지 네. 못합니다. 자, 가까스로 또 각을 만들었었는데 오히려 키스를 빼내는 각은 생각을 조금 하지 못했던 쿠드롱 선수였습니다. 자, 완뱅크로 넣어서 치는 공에 대한 키스 이것까지 방향을 잡아낸다면 거의 네.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고 봐야죠. 수학가죠, 수학가. 네. 그리고 최현준 선수. 자, 이 공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자, 지금 앞돌리기를 짧게 보죠. 앞돌리기를 짧게. 네, 1점짜리입니다. 키스가 나네요. 자, 일목적골 저렇게 달고 나가면 키스 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저랬을 경우에는 조금 더 두꺼운 두께를 써서 먼저 보내거나 일목적골을 네. 아니면 얇은 두께로 하는 대신에 내공의 회전을 조금 더 집어넣어서 내공이 빨리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네. 자, 그 부분을 지금 해결을 못했네요. 그러면서 쿠드롱은 빠르게 공격 이어갑니다. 자, 대회전으로 여기서 돌아가면 짧게 들어가죠. 키스 빠졌고요. 자, 좋아요. 빨간 공까지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9대9. 상단 회전력을 많이 주면서 강하게 밀어 놨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이 공이 맞으면서 거의 지금 빨간 공과 붙는 현상인데 살짝 떨어져 있나 봐요. 네. 네. 원래 딱 달라붙어 있으면 이제 공격자의 공이 5번 포메이션으로 이동을 하게 그렇죠. 되는데 지금은 살짝 거리가 있는 듯합니다. 여기서 타임아웃을 사용했네요, 쿠드롱. 자, 이제 그림을 한번 그리는 모습을 한번 보죠. 어떤 네.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자, 위원님은 여기서 어떤 그림이 또 그려지시나요? 안 그랬어요. 자, 찍어서 아마 네. 대회전으로 갈 것 같은데요. 자, 3쿠션 4대 천왕 찍는 게 아니라 지금 강하게 여기서 걸어서 자, 지금 노란 공을 걸어서 빨간 네. 공 쪽으로 내려오는 각도를 봤는데 진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아, 저런 공이 있었구나 싶은 또 감탄을 하게 됩니다. 각도만으로 감탄을 하게 됐던 네. 조금 전의 장면인데 현실적으로는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워낙 또 어려운 공이기도 했고요. 4대 천왕의 그림을 살짝 엿볼 수 있었던 조금 전의 장면이었습니다. 자, 리버스 뱅크샷이죠. 여기서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야, 참 어려운 각도를 한번 최원준 선수도 그려봤는데요. 네, 최원준 선수도 멋진 각도를 노려봤는데 빨간 공을 맞추지 못했어요. 흰 공과도 꽤 거리가 있었던 모습. 자, 이것도 짧은데요. 자, 4세트도 이닝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자, 이런 공을 실수를 하네요. 구드롱 선수. 두께에서 미스해요. 자, 당점은 뭐 분명히 본인이 잡아놨을 거고. 자, 아래쪽으로 내리는 더블 쿠션. 이목적구가 붙어 있긴 합니다만 네, 정확하게 네. 득점. 자, 이제 최현준 선수가 앞서갑니다. 10대 9. 자, 이제는 뭐 거의 사정권 안에 들었죠. 1이닝 안에 다 끝낼 수 있는 나머지 점수가 남았기 때문에 네. 더더욱 실수 한 번이면 자,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비껴치기로 가네요. 아, 지금은 키스 두 번이나 하면서 차라리 아래쪽으로 끌어주는 이만 못했던 공격인데 네. 자, 이제 쿠드롱에게 공격권이 넘겨집니다. 자, 지금 긴 쪽 방향으로 이 더블 쿠션을 봤던 건데요. 네. 회전이 전혀 먹지가 않았고요. 키스. 오늘 네. 드롱 선수 점체 볼 수 없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스스로도 경기가 좀 잘 안 풀리는지 네. 마스크를 내리고 호흡했던 장면도 좀 나왔고요. 최현준의 공. 자, 밀어서 플러스를 짧게 보면서 이 공이 안쪽 들어갑니다. 자, 빠져나가는 줄 알았어요. 이제는 11대 9. 여기서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회전 쪽이었기 때문에 빠지긴 좀 쉽지 않았고요. 자, 얇은 두께로 가나요? 두껍게 눌러놨는데 이거 짧아요. 네. 네. 이 공은 두껍게 눌러놔서는 좀 쉽지 않은 공입니다. 무조건 얇은 두께로 가서 직접 맞춰야 되는 그런 공이었어요. 자, 두 선수 4세트 초반에는 조금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도 나와줬었는데 5이닝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공타와 1득점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대회전 짧게 보는 공. 들어갑니다. 11대 10.
다음 공 지체 없이 각을 개선했습니다. 아 지금 브릿지가 조금 네 어려운 상황. 네 간섭이 좀 있어서 빨간 공에 닿지 않게 신경을 썼던 브릿지. 네 밀어주면서 길게 들어갑니다. 연속 2점. 아, 또 다음 공도 또 어떻게 주어졌나요? 네 빨간 공이 앞쪽을 좀 가려서 공격하는데 좀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자, 아주 제대로 가렸죠 지금. 피해갑니다. 자, 뱅크샷. 아, 네. 야, 이번 공도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지금 투뱅크인데 회전이 역회전으로 들어오면서 밀리는 그런 각도를 봤어요. 아, 저 공은 사실 저도. 네. 예측을 못했던 공인데요. 아~ 네. 자꾸 네. 네. 저런 공이 들어가면 아, 진짜 너무나 멋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자, 좀 길어요. 아 이거 아픈 실수인데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자, 어떤 점이 좀 패착이었을까요? 자, 너무 두꺼웠었죠. 지금 이목 좁고 떨어질 3 쿠션째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놓고 어렵지 않았거든요. 옆돌리기 평범한 공이었는데 자, 뒤로 돌려치기. 자, 얇게 들어가면서 아래쪽까지 올라옵니다. 네. 12대11. 자, 4세트. 두 선수 모두 10점대에 돌입하고 나서 치열한 양상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드롱의 다음 공은 어떨지요? 자, 아래쪽으로 더블 쿠션을 한번 내려봤습니다만 쉽지 않았던 공이죠. 네, 빨간 공의 위치가 워낙 좀 어려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 경기가 잘 풀리지 않나요? 네, 조금 화가 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나 있겠죠. 아. 오늘 진짜 나 왜 이러지 이런 생각에 네, 그렇죠. 스스로에게 조금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구드롱. 자, 3뱅크인데요. 아래쪽 빨간 공을 걸어치기 형태로 맞추는 공입니다. 여기서 걸어치기 형태로 공부터 맞으면 안 되죠. 네. 네. 아래쪽 쿠션부터 맞으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조금 짧았습니다. 최현주는 9이닝 10이닝 공타. 자, 조금 전 자신의 경기력에 대해서 조금 감정이 나왔던 쿠드롱 선수인데 지금은 한 점을 앞서고 있는 상황. 자, 걸어치기. 키스가 아슬아슬하게 빠지면서 네. 자, 이제 매치 포인트로 갑니다. 자, 정확하네요. 뱅크샷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서 네. 뱅크샷률을 굉장히 높였는데 아주 적절한 그런 뱅크샷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매치를 가져갈 수 있는 득점 나올 수 있을지. 조금 공이 주안공을 얇았어요. 얇았어요. 아, 맞추지 네. 못합니다. 예, 네, 안쪽으로 빠지리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자, 매치 포인트에서 또 최현준 선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네요. 네. 앞서가고 있긴 하지만 아주 불안한 그런 우세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쿠드롱 선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경기력에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모습도 나왔었고 네. 이젠 최현준의 득점이 나오지 못합니다. 자. 너무 아픈데요. 바로 전 이닝에도 네. 굉장히
어렵지 않은 옆돌리기를 실수했던 모습인데 경기 막판에 이런 모습 보이네요. 최현준 선수에게도 충분히 추격의 기회는 주어졌습니다만 9이닝, 10이닝, 11이닝 무려 3이닝이나 연속 공타를 기록했습니다. 자, 마무리 뭐 끝나는 그런 공이죠. 네. 무난하게 성공시키면서 후드롱 선수가 15대 11의 스코어로 4세트 차지하면서 세트 코스 스코어 3대 1, 프레드릭 후드롱 선수가 8강에 진출합니다.